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과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까지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22.7도 등 15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대구 27도 등, 영주 30도 등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칠곡군 지천면 외관산단터널 인근 도로에서 49살 A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타서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중 담배를 피우다 차량 내부로 불티가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지역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 지역을 기반으로 한 DGB 금융 지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들도 주식을 내다 팔기 바빠서 이참에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DGB 금융 지주의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0.6%대에 머물던 연체율이 올들어 1분기 0.94%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0.27%, 신한지주 0.3%와 비교해 3배 넘게 높고, BNK 0.85%, 전북은행 0.75%등 지방은행과 비교해도 높습니다. DGB 금융지주의 1대2대 주주들이 최근 천호건어치 주식을 이따라 매답한 것도 미래를 밝게 보지 않고 있다는 증겁니다. 해외 선진국 지수인 MSCI 지수에서 빠지고 대주주 지분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당분간 DGB 금융 지주의 빠른 주가 상승 흐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DGB 금융 지주는 지난 5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이따라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김태호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직원들에게 주식을 사도록 우리 주식 갖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원김적 달성과 경영진의 우리 사주 매 어, 적극적인 배당 정책으로 어, 주가 양에최을다 것입니다. 내부의 노력에도 악재는 남아 있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과는 달리 여신 70%가 중소기업 대출에 쏠려 있어 기업의 업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됩니다. 외국계 펀드인 일대주주가 배당금을 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금리 인하로 예대 마진이 줄면서 실적은 더 나빠질 수 있어 DGB 금융지주의 노력에도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공원 화장실 공사를 하도록 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의 공원 화장실 불법 계약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불법 계약의 백화점으로 규정하고 대구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 4일에야 공원 화장실 두 곳의 재정비 계획을 확정했지만 그 전부터 특정 업체가 공사를 시작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군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베이키 씨에게 상주본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대법원 판결문과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배 씨는 소유권을 가리는 법적 대응 수순이 남아 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가 반환 대가로 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반환 설득과 함께 강제 집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 씨만 알고 있어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